그 사람 자체는 저는 힘든 건그 과정 자체가 뭐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저도 삶을 배워나가는 거고 부모도 배워나가는 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 외적인 일이 좀 그러니까 업무 이게 학부법이 되면서 갖춰야 될 필수 서류가 그 당시 제가 아는 걸 40종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학폭이 그 업무 폭탄이에요. 한 건이 발생하면 한건 처리하는 데까지 최소 45일이 걸리는 거야. 학부모 교육까지.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할 일의 범위에 벗어나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겨웠고요. 그래서 사실 업무 조정을 좀 시도를 내부에서 했었어요. 선도, 가벼운 선도 사안은 학년부에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. 그랬는데, 그 학기 중에 참 업무 분을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, 어쨌든 정식 절차를 밟았어요. 제가 구두 결재까지 받고, 이런 안을 가지고 토론해보자는데, 거기서 이제 학년부에서 어차피 자기들 일이 되는 처지가 되니까, 아, 나중에 딱 문을 잠그더라. 저는 그때 굉장히 상처받았어요. 그 일로 상처받아서 정말 인간적인 정리미가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그 상처 학교 다니기가 싫은 거야. 그래서 제가 공무상 병가를 받은 오히려 동료 선생님 받았어요. 네,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죠. 그 부분이 제가 좀 어려움을 겪어보고 또 하나는 이게 징벌과 회복을 난 이제 또 생지부라는 것이 징벌을 어쨌든 하는 이게 땅땅땅 두드리고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렇죠. 제가 이제 이 회복을 늘 염두에 두니까 이게 가랭이가 찢어지네. 징벌도 해야 돼, 회복도 해야 돼. 그러니까 일이 그 생지부 역할도 해야 돼, 상담 역할, 위센터 역할 이걸 다 하려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.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제 완전 소진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그때 웅일산인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나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걷고 치료하고 그러는데 밤 8시쯤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. 그리고 거기서 전화를 받는데 그때 멘붕이 오는 토요일 8시인가 밤 일요일 8시인가 도저히 집에 갈 기운도 빠져버리는 그렇게 소진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생지부 장들이 뭐 자살까지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, 실제로. 생지부를 몇 년을 맡겨놓으니까 그만하고 싶다는데 또 맡기니까 자살하신 분도 생길 정도로. 그래서 생지부들이, 부장님들이 옛날에는 영어 교사들이 그 영어 교육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정신과를 주로 먹여 살렸어요. 근데 요즘은 생지부에서 먹여 살려요. 제 주변에 생지부가 했던 분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상담 받으셨어요. 우울증 상담.